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결혼 수업, 인생을 바꾸는 결혼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남인숙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출판사는 해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7년 6월 30일에 나왔고요. 가격은 13,8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340쪽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 남인숙님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일단은 베스트셀러 작가십니다.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라는 책을 쓰셔서 한국과 중국에서 총 380만 부가 팔리셨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멘토로 각광받았다고 하고요. 또 이제 이번에 결혼에 대해서 이제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남성 독자를 타겟으로 쓴 게 아니라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여성분들이 뭘 봐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에게는 조금 정확히 이제 내용들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저도 남자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봤는데 뭐 굉장히 그래도 읽어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이유. 두 번째, 사랑 없이 결혼할 수 있을까? 세 번째, 행복한 결혼은 사랑보다 조건이다. 네 번째, 능력 있는 남편과 가정적인 남편, 선택의 문제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이유. 심리학자 소냐 류보머스키는 사람들이 행복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결혼이 실은 개개인이 느끼는 삶의 행복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사람의 행복감이라는 게 돈이나 결혼 같은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의 의지와 성향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행복을 결정하는 조건을 100으로 보았을 때 타고난 유전적 성향이 50%, 행복해지려는 노력과 의지가 40%, 환경이 10%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미혼의 당신이 어느 날 로또에 당첨되어 부자가 되고 전신 성형을 해 유니버스로 미스 유니버스로 선출된 다음 아랍 왕자의 부와 움베르토 에코의 지성과 브래드 피트의 외모와 간디의 성품을 동시에 갖춘 남편을 만나 결혼한다고 해도 지금보다 10%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말이다. 나는 이 연구 결과를 접하고야 비로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조차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행복이라는 게 선천적인 뭐 유전적 성향이 굉장히 큰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소냐 류보버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뭔가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했는데 행복한 결혼이라는 거 뭐 이게 어떻게 뭐 사람들의 행복 여부가 무엇이 결정짓느냐.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사는데 이걸 결정짓는 요소가 대체 무엇이냐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100%로 총 봤을 때 유전적 성향이 50%, 노력과 의지가 40%, 환경이 10%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유전적 성향에 따라서 내 행복 여부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50%니까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반적으로 행복하다, 또 어떤 사람이 전반적으로 불행하다, 이거는 이미 타고난 DNA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노홍철 씨 아시죠? 방송인 노홍철 씨가 무한도전에서 정신감정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노홍철 씨의 넘치는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타고난다, 타고난 거다
그래서 뭐 정신의학계에서도 노홍철 씨가 뭐 연구 대상이다.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상에 느낀 행복의 정도, 이것이 우리가 선천적으로 이미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조차도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유전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이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뭐 사람의 노력을 이제 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선천적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불행한 거는 뭐 유전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순간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하지만 이제 50%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노력과 의지가 40%는 이제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하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뭔가 삶을 낙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완전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되게 냉철한 현실 인식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마냥 막 근거 없는 낙관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동시에 이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급적 희망과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삶이 또 살만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이제 50%가 타고난 유전적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40% 정도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작용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설령 약간 좀 부정적인 불행한 조금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사랑 없이 결혼할 수 있을까? 많은 미혼녀들이 묻는다. 정말 사랑 없이 결혼할 수 있느냐고. 결론부터 말하면 있기는 하다. 인류가 지구상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시작한 이래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 된 적은 거의 없었다. 아내나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동업자이자 동맹군이었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부부 금슬이 지나치게 좋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까지 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전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의 얼굴도 보지 않고 집안의 이해관계를 따져 결혼했으면서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불행하지는 않았다. 현명하게 선택하는 법을 모를 때 선택의 기회는 결코 축복이 아니다 라는 베리 슈워츠의 말처럼,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린 여성들에게 친족들이 혼처를 정해주는 게 더 편한 일이었을 수도 있다.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경우 주어진 것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과거의 아내들은 운이 좋으면 남편과 사랑에 빠질 수도 있었고, 꼭 가슴 뛰는 사랑이 아니더라도 함께 사는데 필요한 만큼은 애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처음부터 피차의 조건만으로 재단한 맞춤형 결혼은 사랑이라는 불안정한 감정을 기반으로 한 결혼보다 안정적이었음에는 틀림없다. 물론 그렇다고 과거의 결혼이 더 낫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은 가정이라는 제도에 결혼으로 기여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개인의 삶이 단순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혼으로 풀지 못하는 욕구를 공공연한 외도로 발상하는 게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이다. 발산하는 게 발산이죠.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 없이 결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 없이 결혼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글을 읽고 나서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아예 진짜 인류 역사상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 되었던 적이 얼마나 될까? 뭐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집안과 집안의 뭔가
어른들끼리 서로 이제 점 찍어둔 사람들이 서로 연결시키는 결혼과 많았죠. 뭐 고려를 세운 왕건만 보더라도 부인이 뭐 50명인가요? 그랬죠. 그게 다 왜 그랬죠? 지방의 호족들과 결혼을 한 거죠. 호족의 딸들과. 왜냐면은 반란의 가능성도 있고 충성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결혼한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사랑이 결혼의 조건이 되었던 적이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역사 깊고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에야 뭐 사랑 없이 결혼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근데 요즘에도 사실은 뭐 결혼 정보 업체라든지 뭐 중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의 조건을 보고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도 꽤 있죠. 생각보다 막 우리가 말하는 뭐 불타는 사랑, 뭐 정말 뜨거운 사랑 이런 걸 하지 않아도요. 실제로 뭐 중매 결혼이 이혼율이 더 낮다는 뭐 연구 결과도 제가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 없이 결혼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오랜 기간 동안 사랑 없이 결혼을 해왔다 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사랑 없이 결혼할 수 있냐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야지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변화할 수 있잖아요. 이런 변화 속에서 변화가 정말 최악의 조건으로 변화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전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랑도 변할 수 있겠죠. 사랑도 변할 수 있겠지만 사랑도 물론 변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사랑이 변한다고 해서 사랑 없이 결혼할 수 있다? 이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이 생길 수 있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사랑하지만 나중에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선택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확률적으로 더 낮은 것 같고 이 확률이.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뭐 사랑 없는 결혼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공감은 했지만 저는 정말 모든 조건은 뭐 경제적인 여건이든 뭐 직업적인 여건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싶네요. 네 하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네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24쪽 행복한 결혼은 사랑보다 조건이다. 10년쯤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은 사랑 없이도 조건만 좋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말에 어렵지 않게 수긍하곤 한다. 배우자에 대한 여자들의 성적 만족도를 조사한 서구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편의 수입과 학력에 비례해 성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으로 두 남녀의 배경의 삶에 놓이게 되면 사랑, 즉 성적 매력이라는 것조차 조건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일랜드 보통은 정서적인 것, 즉 사랑이 온전히 삶을 만족시켜 줄 거라고 믿는 걸 무모한 낙관주의라고 했다. 금융위기 때 극도의 가난에 시달려본 어느 부부는 잡지 인터뷰에서 물질 없는 행복은 현실에 없다. 고 딱 잘라 말했다. 나 역시 경제적 어려움이 풀리면서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 행복한 결혼이라는 말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운 것을 고르려면 당연히 사랑보다는 조건이다. 약간 굉장히 이 책의 저자가 사랑보다는 약간 조건을 조금 이제 중시하는 쪽으로 뭔가 그쪽을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불편했던 게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뭔가 사랑 없이도 조건만 좋으면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말에 약간 이제 수긍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서양의 연구 결과 갖고 왔는데 남편의 수입과 학력에 비례해서 성적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다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도 이제 조건을 보고 뭐 상대방의 뭔가 학력과 수입이 높으면은 약간 더 호감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약간 이런 조건보다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뭐 남편의 수입과 학력에 비례해서 성적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한다면은 뭐 서울대를 졸업한 분과 결혼한 사람은 뭐 성적 만족도가 굉장히 다 높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남편의 수입 강력에 비례해서 성적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는 뭔가 남편의 뭔가 수입과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남편을 뭔가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호감의 감정이 더 생기고 그러면서 더 깊은 사랑의 감정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아내의 수입과 학력에 비례해서 성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남편의 수입과 학력에 비례해서 성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뭐 잘못된 생각이긴 하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렇긴 하지만 뭐 여자의 학력이 너무 높으면은 뭐 피곤하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자가 너무 많이 배우면은 뭐 여자가 학력이 너무 높으면은 뭐 이러면서 약간 여성 학력이 높으면 뭔가 좀 배우자로서는 안 좋다는 식으로 이제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랑 약간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지금. 아내의 수입과 학력에 비례해서 성적 만족도 높아진다든지 배우자의 수입과 학력에 비례해서 성적 만족도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남편의 수입과 학력에 비례해서 높아진다라는 것은 뭔가 남편의 역할로서 뭐 뛰어난 뭐 성과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아내들이 더 높은 성적 만족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약간 이런 직접적인 뭔가 수입의 크기라든지 학력의 뭔가 크기보다는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남편에 대한 뭔가 존중, 존경심, 뭐 여기서부터 사랑의 감정이 더 깊어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아무래도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제 본인 느낌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좋게 생각하냐면은 뭐 수입이나 학력 뭐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되게 행복한 말들, 긍정적인 말들을 제게 얘기해 주는 사람. 거기다가 또늘 저를 지지해 주면 좋겠죠. 늘 저를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를 온전히 믿어주고 늘내 편이 돼주는 사람을 만나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네요. 저는 뭐 학력이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뭐 해봤는데 저랑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제가 돈을 많이 벌면은 굳이 배우자의 뭐 학력이나 수입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벌면은 뭐 어차피 돈이 충분한데 굳이 배우자의 조건을 그런 걸 볼까요? 저는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학력도 요즘에 뭐 많이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뭐그 사람의 뭔가 인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뭔가 직업적인 조건이 뭐 경제적인 크기 이런 게다 보증이 되나요? 그런 게다 어차피 보증이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학력을 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과거에는 뭐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저는 지금의 세계에서는 학력 높은 게뭐 아무런 이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굳이 학력을 볼 필요도 없고 또 수익도 굳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페이지 101쪽. 능력 있는 남편과 가정적인 남편 선택의 문제다. 사냥을 잘하는 남자는 능력 없는 사냥꾼이 10시간 들여서 사냥할 수 있는 사슴을 3시간 만에 잡고 일찍 집에 들어올 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 능력 있는 사냥꾼분은 남보다 사슴을 서너 마리쯤 더 잡고 더 늦게 들어온다. 당신은 사슴을 왕창 잡아서 일찍 들어오는 남편을 바라서는 안 된다.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사슴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일찍 들어와 가족과 함께 먹고 즐기는 남편이나 혹은 여러 마리 사슴을 잡아와 집에 내려놓고는 이내 사냥하러 다시 뛰쳐나가는 남편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아 그리고 사슴을 10마리 잡아오는 남자는 사슴 한두 마리로 다른 여자를 유혹해 자신의 사냥 능력을 확인하며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우리의 짐작보다 많다. 사냥에 정신 팔린 남자는 사냥한 고기를 가족과 나누는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기쁨을 밖에서 찾으려 들며 사냥꾼들 사이에서는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것만큼 부러움을 사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남자의 능력과 가정에 대한 충실도 중 어느 쪽을 우위에 두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은지는 나도 모른다. 불고기 백반과 부대찌개를 동시에 먹을 수 없으며 어느 쪽이 점심 메뉴로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여기에 양념반 후라이드 반이나 짬짜면 같은 중도와 대타협은 적용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능력 없으면서 가정적이지조차 않은 남자는 외계인에게나 양보할 것이며 일단 선택한 배우자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행복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 있고 바쁜 남자에게 설거지와 빨래를 강요한다거나 가정적인 남자에게 억대 연봉을 요구하며 뜻대로 되지 않음에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에 만족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1차적으로 당신은 결혼해서 잘 살 자격을 갖춘 셈이다. 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과 가정적인 남편. 이 둘을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대요.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오는, 돈을 잘 버는 남편 아니면은 나만 바라봐주고 나만 생각하는데 돈을 잘 못 버는 거죠. 이 둘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여기서 뭐 저는 아직 다 만나보지 못해가지고요. 뭐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정적인 배우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능력 있는 배우자보다는 오로지 저만 바라봐주고 늘 제 편이 되어주는 한눈 팔지 않고 나만 기다리고 막 나만 생각해주고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배우자가 아무리 경제 능력이 있어도 뭐 나만 바라봐주지 않고 다른 남자 막 만나러 다니고 이러면은 저는 그렇게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조금 어렵게 살아도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늘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면은 경제적 상황이 또 나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 중에서는 가정적인 배우자를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어떤가요? 여성분들은 남자들보다는 배우자의 조건으로서 경제적인 걸 중요하게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저만 바라보는 저만 가정에 충실한 가정에 충실하다는 게 뭐 집안일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뭐 저만 바라봐주고 늘 제 편이 되어주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건 근데 능력도 있고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이겠죠. 여기서 그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결혼 수업. 인생을 바꾸는 결혼 수업. 총 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읽어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도 이 책을 다룰 건데 한 번쯤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은 분이라면 한 번쯤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위 1성장 성장한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